자, 오늘은 allowable load, 그러니까 한글어로는 이제 허용하는 하중, 허용 가능한 하중, 그 다음에 allowable stress, 이거는 허용 응력이겠죠, 맞죠? 재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왜 헷갈려 하는지 그거를 완벽하게 오늘 이해를 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은 계산해라. maximum allowable load. 그러니까 허용하는 로드를 찾으라는데 최대값을 찾으라고 얘기해. maximum. 맞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제일 낮은 P 하중을 찾아야 돼요. 왜? 맥시멈 찾으라 했는데 민을 찾아 결과적으로 답은 민을 찾냐, 이거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다니까. 그거를 알려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계산해라. 미니멈 폭이랑 또는 미니멈 높이랑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계산해라, 이런 거를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선택하는 거는 더 제일 높은, 제일 최고의 width랑 height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야, 여기 미니멈 찾아달라는데 왜 결과적으로 맥스 찾거나 또는 높이 맥스를 찾아야 되냐, 폭이나 이렇게.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한다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고체학학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 과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완벽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맥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먼저 허용하중, allowable load, 그러니까 PA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그러니까 이게 허용된 하중, 결과적으로는 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설계 때문이에요, 설계. 오케이?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제일 가성비 있게, 설계를 제일 좋게 그렇게 하려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용 하중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햄이 그린 거거든요. 이거 원룸 잘 그렸죠? 이거 햄이 그 고생해서 파워포인트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차들 이렇게 주차하면은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밑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죠. 햄이 그림 잘 그렸죠? 이해되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자, 잘 그렸으면 댓글로 햄 너무 그림 잘 그려요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래야 인정받잖아. 자, 봅시다. 오너가 있는데 집을 지었대요. 이 빌딩이라고 했는데 그냥 원룸을 합시다. 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필라, 포 필라가 있는데, 포 필라가 1, 2, 3, 4 이렇게 포 필라가 있어. 이 포 필라가 있는데 같은 하중을 받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위에 두꺼운 이제 빌딩이 올라간 거잖아요. 빌딩이. 여기에 빌딩이 나있지. 빌딩이 만약에 1톤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야. 기둥이 받치는 거잖아. 오케이? 그냥 same load를 받는다는 말은 1톤이면은 0.25톤씩, 맞지? 톤씩 여기 기둥이 담당한다는, 그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kN이면은 250kN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기둥당.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자, 원래 이렇게 기둥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이해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봐봐, 이 서프트 된 거, 그럼 이 그린 거 같다면, 햄이 이거 그려놨죠? 봐봐, 이 흰색깔 기둥, 흰색깔 원통 같은 이 작은 원통 기둥은 어때? P1고 하는 게 얘가 100kN까지 그 allowable이야. 그러니까 이 100kN까지 허용 하중이라는 말은 101을 받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뿌라져. 얘는 200 이상 받으면은 뿌라질 수 있죠. 그 조심하라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해했다면은 계속 갑니다. 그럼 맥시멈 allowable load는 얼마이냐? 빌딩에 이 빌딩 얼만큼 무게의 빌딩을 여기 얹어도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왜 미니멈을 찾아야 되냐면은 봐봐. 여기에 이 기둥이 하나라도 이렇게 부러지죠. 이 기둥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돼?
다 무너지잖아. 이 집이 다 망가지잖아. 기둥 하나 부러지면은 이러다 다 죽어 하잖아. 이 죽어. 너네 이거 그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봤잖아. 이러다 다 죽어. 하나라도 부러지면 다 죽어.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100이잖아. 봐봐. 이제 하나라도 안 부러지게 설계해야 된 거야. 우리 설계자는 우리 공학도 학생들이 여기 공학도잖아요. 공학도고 공학도겠죠? 고체역학 수업 들었다는 말은 이제 공대생일 거라고 난 생각해요. 자, 공학도면은 설계를 해야 돼. 결국에 나중에 설계. 너네들 뭐냐? 건축 쪽으로 갈 사람도 있고 기계 쪽으로 갈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 여러 가지 많잖아. 거기 이제 설계하는 게 지금은 건축을 해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건축할 땐 고체역학과에 거의 필요 없어요. 자, 건축할 때 지금 설계를 하는데 봐봐. 얘 봐봐. 얘는 100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400kN, 400kN의 빌딩을 올렸잖아. 그러면 4개로 나누면 다 몇씩 들어가? 아, 100씩 들어가네. 그러면은 딱 맞네. 오케이? 얘의 기준으로 설계하면, 얘의 기준, 1 기준. 이 재료 1 기준으로 설계하면은 400이네, 최대. allowable. total allowable은 400이잖아. 얘에 대한 빌딩이, 이건 빌딩 무게입니다. 자, 얘는 얘 기준으로 설계해보자, 얘 기준. 얘 기준으로 설계하면 얘는 최대 800. 800 받을 수 있죠, 800. 최대, total. total allowable은 얘는 800까지. 왜냐면 800 얹어도 얘는 200까지는 얘가 버틸 거니까. 얘는 뭐, 딱 봐도 느낌 오죠? 1200. 아, 얘는 몇이에요? 얘는 두껍네. 1600.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다 하중했는데, 제일 낮은 걸 찾아야 되죠? 지금 맥시멈. 봐봐, 여기 나오잖아. 맥시멈 allowable load. 빌딩의 맥시멈 값, 빌딩의 최고 무게는 어디까지? 아, 이게 1600 하면 얘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지네. 1200 하면 얘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지네. 얘도 부러지네. 800 하면 얘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지네. 얘 기준으로 세울 수 밖에 없어, 결과를. 예, 예. 제일 약한 거. 햄이 아까 말했어요. 맥시멈이지만 제일 낮은 기준에서 피 미니멈을 찾아내죠. 왜냐면 다 죽잖아. 이거 하나 부러져도 봐봐. 얘 하나 부러지면은 이 기둥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 집이 가라앉죠. 이게 기울어지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토탈 얼러블 로드는 몇이에요? 답은 400. 빌딩의 무게.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얼러블 스트레스가 있어. 얼러블 스트레스. 왜냐면 문제가 얼러블 로드, 얼러블 스트레스 이런 걸로 문제 낸다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자, 얼러블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건 구하라고 안 해요. 이거는 몇입니까? 이걸 절대 구하라고 안 해. 형 왜 이거 얼러블 스트레스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은 이거는 스트레스는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스틸이면은 예를 들어 스틸이면은 뭐 100 메가파스칼 이런 거 정해져 있다니까. 구리, 알루미늄 뭐 재료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로 줘요. 이걸 뭐라고? 문제로 줍니다. 문제로이. 문제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10이다. 이렇게 줘요. 이거는 정해줘요. 그럼 뭘 설계하냐? 봐봐. 만약에 allowable stress가 이제 그린 것 같다면 이건 햄이 그냥 대충 줬어. 햄 이거 100, 200, 300, 400메가 막 대충 넣었죠? 햄이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What is the maximum is? 이 B. maximum B를 찾아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운 공식은 뭐밖에 없다? 우리 응력과 로드의 개념에서 뭐? 봐봐. A분의 P는 뭐? 시그마잖아. 시그마 A분의 P잖아. 근데 이 allowable 값은 줬어? 안 줬어? 줬죠? 이걸 쓰는 것 뿐이야, 그냥. 봐봐. 여기 말하는 with는, 이 B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 아까는 이거 구했죠? 얘들아, 아까는 이거 구했잖아. P 맥시멈 그 뭐냐 P 이 P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P 구하니까 미니멈을 찾았던 거 기억나죠? 아까 기억나죠? 방금이 미니멈. 그럼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는 위에 있고 여기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멈을 찾아야지. 서로 그 분모 관계에서도 얘가 왜 맥시멈 찾게 되는지 알겠죠? 근데 미니멈 찾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자,
최소 얼만큼 이상 돼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알겠죠? 미니멈인데 결국에는 이거 맥시멈으로 찾아야 돼. 왜 그런지를 한번 문제 보면서 봅시다. 자, 1번. 이 재료 1 기준으로 설계할게. 1 기준. 기준 1 재료. 오케이? 자, 이건 몇이라고? 러브는 좋네. 100. 100. 오케이? 자, 이제 면적은, 자, 여기서 아까, 햄이 아까 얘는 몇 견딜 수 있다 했어. 아까 재료가. 400 견딘다 했지, 400. 아까 저 위에서, 이해돼요? 자, A는 몇이야? 이거는 수식은 내가 아무렇게나 준 거야, 이것도. 자, 이건 몇 넣으면 돼? 4분의 파이, B의 제곱. 오케이? 그러면은 이 B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은 B 값이 몇 나오냐면은 B는 71.4mm가 나와요. 이 B가. 이해돼요? 71.42? 오케이. 자, 얘는 71.4mm를 견딜 수 그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거보다 얇으면 어때? 거보다 얇으면 이거 허용하중이 늘어나서 이제 파단 나요. 크랙 나요. 이건 더 단단할수록 이 응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71.4 이상으로 설계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설계해 봅시다. 두 번째는 기준 2. 기준 2니까 재료가 2, 두 번째 재료니까. 자, 기준 2는 아까 얘는 몇이었어? 아까 800을 지지했잖아. 힘에다가 면적은 뭐? 2분의 1? B제곱은 이게 몇이야? 이거는 200메가, 200 그거네. 200이. 자, 200이니까 넘어가면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걸로 계산하니까 이 B는 몇 이상 나와야 되냐? 126 mm 이상. 와, 이거는 크네. 이거는 더 두꺼워야 된다는 거야, B가. 이 B는 같은 B입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세 번째 기준 봅시다. 세 번째 기준 보니까 얘는 1200이었잖아, 아까. 그럼 얘는 몇이에요? A3는 B의 제곱이네, 그냥이. B의 제곱이고 이게 300이네. 300.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63. 여기는 B가 몇 나오냐? 63.2가 나와요. 오케이? 이거 이상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자리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햄이 잠시만 여기 조금 다시 적어 줄게. 자, 1 기준으로. 자, 기준 1로 아까 설명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B가 몇? 71.3mm는 무조건 해줘야 얘가 견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이거? 자, 두 번째 기준 봅시다. 두 번째 기준은 몇? 126. 126이? 126 맞나? 계산 잠시만.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아. 89.4예요. 미안해요. 이 기준 2는 B가 89.3mm. 지울게요. 자, 세 번째 기준은 63.2mm 여기 기준 3은 63.2mm. 자, 기준 4 봅시다. 마지막. 이거는 얘는 몇 견뎠어? 1600 견뎠잖아, 아까. 킬로미터니? 그 다음에 면적이 몇? 2분의 파이 B의 제곱이. 그 다음에 여긴 400이라고 했지. Allowable stress가 최대한이.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는 B가 몇 나오냐면은 기준 4는 B가 50.5mm 나와요. 이렇게 뚱뚱하니까 딱 적당하네요. 맞죠? 자, 이제 B를 내가 선정해야 돼. 자, 봐봐. 이걸 선정하면 어떻게 돼? 얘가 부러지네. 얘는 이거 이상이어야 되는데 안 부러지려면이. 오케이? 그럼 얘를 선정해보자. 얘를 선정하면 어떻게 돼? 아, 얘가 부러지네. 얘는 89.4는 무조건 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4개 중에 뭐 맥시멈 값인 B가 몇? 89.3mm가 돼야 된다 해서 답을 적어야 돼. 미니멈 위스는 89.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 89.4가 돼야 이 1번 재료, 2번 재료, 3번 재료, 4번 재료가 파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찾는 거야. 최소 이 정도가 돼야 4개가 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값은 여기선 최소지만 결국에는 이 맥시멈, 이 4개 중에 제일 핵심인 제일 두꺼운 걸 찾은 거죠. 이해돼요? 이거 이해 정도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공식 외우면 절대 못 풀어. 너네들 이거 공식 외우면은 대단한 거야. 공식 외워도 못 풀어. 너 내가 왜 못 푼다는 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너 책 오픈북 한다고 해도 너 그 책 꼭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못 풀어요. 오픈북에서 외우지 마. 외워봐. 해문 공식 3개, 4개밖에 안 외워서 다 풀어요. 자, 이해하세요. 왜 맥시멈인데 여기 말은 최소라고 하는, 최소 이만큼은 돼야 네 가지가 다 안 부러진다. 결국엔 제일 높은 걸 찾는다. 보수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워서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문제로 가면 어려울수록 더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와, 쉽네. 생각보다 간단하네. 맞지? 간단하다고 생각하죠?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너네들한테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붙어있게 해. 이건 어떤 거냐면요. 봐봐. 재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다른 재료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 안에 이 삽입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재료 1, 제발 여기가 이제 material 1, 그 다음 이거는 material 2잖아. 오케이? 재료 1, 2가 있는데 재료 1당 뭐가 있어? 허용 응력 있죠? 이 재료 1도. 그 다음에 허용 전단 응력도 있어요. 이 재료 1당이. 그 다음 얘도 어때요? 허용할 수 있는, 그냥 버틸 수 있는, 아까 내가 항복 응력, 극항 응력 이거 설명했죠? 기억나죠? 저번에 10강에서 다 재료마다 정해져 있다니까. 이거는 밀도처럼 고유의 특성이야. 허용할 수 있는,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케이? 우리가 설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 값은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이것도 material 허용 allowable to, 그 다음에 tau allowable to, 이렇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문제에서 줘요. 이거를 다 견딜 수 있게 설계해라. 이 P를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내. 즉,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 경사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경사면 응력이라는 말 써요. 경사면. 이 stress on 이제 경사면. 오케이? inclined sections라고 나 있네. 그러니까 이게 경사를 지게 하면, 경사를 지게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 이거. 나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거 행님 보고 이거 말하면 나 이거 진짜 한 개도 못 해요. 몰라. 내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은 외우지 말라고. 너네들 내가 지금까지 토익 시험까지 3장까지 이제 가르친 걸로 아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시험 범위가 하면 3장일 거예요. 3장까지 가르치면은 나는 3-89를 봤다니까 이케이션이. 그럼 이 말은 3장에서 89번이니까 1장도 뭐 20몇 번, 30몇 번 있지 않을까요? 막 1-도. 그럼 이게 뭐 수백 개 되지 않아요? 이케이션이? 이 공식이라는 게 막 100개, 200개 넘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학생들 이거 오픈북 해도 너네들 고체학과 야 외우지 마세요. 교수님이 자 오픈북 하세요 해도 못 풀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햄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햄이 이거를 부수려고 지금 이거 부수려고 지금 이거 가져온 거예요. 외우지 말라고. 햄도 못 외워. 야, 민식햄도 안 외웠는데 나도 안 외울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햄도 바보예요, 알겠죠? 못 외워. 암기력이, 나이가 드니까 암기력이 안 좋아. 그래서 암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해예요. 이해해야 암기를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다음에 좀 정신 얘기를 내가 딴 테로 설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오케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원 솔루션. 햄이 이렇게 적어놨잖아. 원 솔루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언제 배웠어? 뭐 배웠어? 벡터 분리. 벡터 분리는 할 줄 알죠? 학생들 이거 하면은 우리 x축 이게 만약에 p면은 x축 벡터 px py 이거 분리한 거 기억나요? 이건 우리가 시타만 알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 벡터 분리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옆면을 p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그럼 옆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전단을 우리가 여기서 봐봐. 이게 안 박살 나려면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분명히 여기 전단화 중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전단. 전단이 발생할 거니까 여기 하중으로 발생하는 힘을 찾아야 돼. 오케이? 그게 뭐냐면 너네들 너무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워가지고 해서는 답이 없어요. 외우지 마. 햄도 몰라.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포맷된 상태에서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온다는 건 이해되죠, 이걸?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해? 여기랑 여기로 분리해야 되는 거 이해되죠? 왜냐면 아까 타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타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분리해야 되는 건 이해되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오케이? 이거랑 평행하게. 그 다음 또 뭐, 언제나 이쪽 방향 했으면은, 여기 X답방향이잖아요. X답방향이 있으면은, 이게 X답방향이 IP. 그 다음 뭐도 해요? 이거 법선으로 또 해야 되잖아, 법선. 이 예방향. 이렇게 법선. PY. 이렇게.
그래, 이거 합쳐가지고 이거잖아.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그 다음 학생들 중에서 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게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p 벡터라는 거는 px. x. 벡터 더하기 py. 벡터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 i 벡터, j 벡터라고 치면 이해돼요? 이렇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각도만 있으면 분리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자, 이거 쭉 하면 이게 뭐야? 이것도 알파네. 얘랑 동의각이네. 오케이? 그럼 이게 알파면, 어? 이게 빗변이니까, 지금 봐봐, 이게 빗변이니까 너무 쉬워. py-은 뭐 이거분의 이거네, 이거분의 이거. 그럼 py-이라는 거는 뭐야? py-은 지금 p에다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sin 시타네, sin 알파네. 그 다음 px-은 뭐야? px- 이건 뭐? p에다가 코사인이네, 코사인 방향. p 코사인 알파. 끝!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볼 필요, 이거 외우지 마이.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거 유도 안 해줄 거예요. 절대 외울 필요. 이거 끝. 이건 너무 분리할 줄 알잖아, 이거. 그 다음 나머지는 이해해서 풀면 끝나요. 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그램플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봐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자 컴프레션 바가 있는데, 봐봐. 이거 스퀘어 크로스 섹션을 머금고 있네. 이게 지금 BB가 있는데 35kN을 이렇게 작용하고 있네. 이게 몇이라고? 35kN. 오케이. 그 다음 이 반은 이 투피스가 돼 있네. 마테리얼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재료 1, 마테리얼 1, 이게 재료 2. 자, 커넥돼 있는데 어떻게 돼? 뭐 글루드 조인트로 커넥션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게 플레인 PQ라 해요. PQ. 뭐 이거겠죠. 맞죠? 자, 앵글은 몇?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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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봐봐. 지금 가르쳐주네. 자, 마테리얼이 어떻게 돼? 이 플라스틱이 얼로우블이 몇? 오케이. 재료 1의 얼로우블. 이게 시그마 1 얼로우블이 몇이래? 7.5. 이거는 고유 특성. 이거 밀도처럼 고유 특성이에요. 이건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시어도. 전단 얼로우블도 몇? 전단도 4.0. 이거 이해되죠, 이거? 재료 1마다 이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 다음에 재료 2. 이제 글루 조인트. 그러니까 이 재료 2라는 게 이게 글루 조인트겠죠? 이 회색깔이. 회색깔이. 그럼 이거는 시그마 2 얼로우블 A라 할게. 이게 몇? 5.2. 5.2 메가이. 그 다음에 여기 전단도 3.4. 시얼 2A 얼로우블이 3.4. 자, 이거래, 이거. 자, 이렇게 돼 있대. 자, 설계하라. 뭐 설계? Determine the maximum width. 미니멈. 미니멈인데, 미니멈이네. 최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찾는 건 뭐? 맥시멈 찾아. 아까 설명했지,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이해해서 해야 돼. 자, 봅시다. 자, 풀어봅시다. 너무 재밌죠? 자, 이거를 아까 햄이 이거 분리한 거 기억나지? 아까 이거 옆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게 알파. 이게 40도였네. 맞지? 그럼 이게 몇이야? 35kN이었네. 자, 이거 분리하면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분리하고 이쪽 방향으로 분리한다 했지? 왜냐면 이것도 40도잖아. 40도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가 몇? 35? 35 사인이? 사인 40. 여긴 몇? 35 코사인 40. 킬로뉴턴 단위에요, 참고로. 자, 이거는 P, X 바고이. 이건 뭐? P, Y 바고. 자, 이제 끝났어. 벌써 끝났어. 다 풀었다니까. 아, 형님, 너무 거짓말, 뻥을 존나 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다 풀었다고. 이미 분류를 다 했잖아. 그럼 다 푼 거예요. 아까 그 공식을 미미한테 줘요. 그, 기르는 강아지한테. 오케이? 그냥 다 푼 거야. 이제 이해해서 풀면 돼. 자, 봅시다. 아까 햄이 맨 처음 설명한 것처럼, 자, 재료 1 기준. 재료 1 기준. 재료 1 기준. 재료 1 기준이 첫 번째. 자, 재료가 뭐도 견뎌야 돼? 일단 압축을 견뎌야 되네. 압축. 압축 뭐? 시그마 1A를 견뎌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압축은 어디에서 발생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재료 일단 이거. 일단 눌러가지고 얘도 빠사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압축이. 그럼 얘는 면적이 뭘로야 돼? 시그마는 뭐 A분의 P라 했잖아. 이건 보니까 이 파란 색깔 면적이 BB네. 그럼 A는 B의 제곱이네.
피는 몇? 힘은 여기 35 가봤네. 35kN. 이해돼요? 간단하죠? 자, 이제 이걸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몇 나오냐 하면은 B는 68.3mm. 이만큼 이상이어야 돼, 이상. 이해되죠? 자, 이제 압축은 이 정도 얘를 버틸려면 이번엔 뭐 전단도 버텨야 돼, 전단. 자, 전단 재료 타우 1A 재료 1 기준. 이것도 재료 1 기준입니다. 자, 전단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봐봐. 이거 발생하겠네. 여기 여기. 잘리는 게 지금 봐봐. 여기 여기. 이 타우가 이렇게 지금 되잖아. 이거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거. 이 면적일 거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 전단은 이 재료 1 기준의 전단은 우리 전단 공식도 뭐야? 타우는 뭐 면적당 힘인데 이거 힘은 뭐 전단 그 부위 전 보니까 전단은 이쪽 힘이 찾아야 돼. 이쪽 힘이네. 그럼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거네. 이거 이게 전단 부위네. 이해돼요? 왜냐면 이 PX가 이렇게 자르잖아. 이쪽으로 자르잖아. 그럼 PX가 V라는 거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이 공식만 있으면 다른 공식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자, V라는 건 뭐 PX를 넣으면 되니까 PX 닷을 넣으면 되니까 이게 몇? 35 코사인 40 킬로뉴턴. 그러니까 10의 3승이. 오케이? 자, 이거죠. 그 다음 면적도 찾아야 돼. 이거는 전단 면적.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여기 잘리는 면적을 찾아야 된다 했죠. 이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 이해돼요? 빨간색이? 그럼 봐봐. 여기는 B네. 지금 여기 길이가 B고 이 빨간색 면적 여기가 여길 찾아야 되네. 여기. 이해돼요? 이건 몇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B-일 거 아니야? B-. B-일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요? 그럼 이 A-라는 거는 A-라는 거는 B 곱하기 B-잖아.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해돼요? 자, 이 값은 이 사인 40도분의 B 제곱이죠. 그러니까 즉 B-, 사인 40도분의 B죠. 이거. 여기가 지금 40도잖아요. 이렇게 40도잖아. 그러니까 B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가 B잖아. 지금 이거분의 이거. 지금 여기 길이가 지금 B잖아. B. 그러면 이 B-라는 거는 이거 곱하기 사인 40도 하면 이거잖아.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A-는 이거 면적을 넣어야 돼요. 여기에 맞게 넣어야 돼. 즉 여기는 어떻게 돼? 지금 여기가 사인 40에다가 b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죠.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b제곱은 사인 40. 오케이, 위로 올라가죠. 이게 너네들이 외웠던 그 공식이겠지 아마. 사인 40, 코사인 알파, 코사인 시타 뭐 이런 거 외웠겠지. 외울 필요도 없는 거. 오케이, 이해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럼 이때에서 찾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해 볼게요. 이게 몇 나와야 되냐면 이게 아까 4.0 나와야, 4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걸 옮겨가지고 식 하나 문자 하나니까 이때 B를 찾으면 몇? 65.6 이상이 돼줘야 되는데. 자, 오케이. 자, 이까지 지금 계산됐어. 자, 그 다음에 햄이 자리가 없어서 미안해요. 자리가 없어서 이거 5.2랑 3.4는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보고 할게요. 여기랑 여기. 이거 이제 글루 조인트도 하나 설계해줘야 되잖아. 지금 재료 1은 이미 설계가 끝났어. 재료 1은이.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글루, 재료 2. 재료 2에 압축, 시그마 2A를 찾아야 되죠. 오케이. 그럼 재료 2가 여기네, 여기. 재료 2는 여기잖아. 여기 압축하면 이 노멀 포스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노멀. 오케이. 그러면은 잘 봐요. 이거는 뭔 말이야? A분의 P잖아. 여기 P가 뭘 찾아야 돼? 이거네, 이거. 얘가 지금 노멀로 떡 누르고 있네, 얘를. 이 면적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PY-이 들어가야 돼. 이 A도 뭐야? 여기 빨간색 면적은 아까 구했네. 이게 뭐? 사인 40도분의 B제곱. 이게 아까 전단 면적이랑 똑같죠? 자, 이거는 그러면 이게 몇이야? 이게 계산해 볼게요. 이게 몇이었어? 이 압축이 5.2. 5.2는 이게 뭐? 35 곱하기 사인 40, 그 다음에 여기에 10의 3승이,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40, 그 다음 B의 제곱. 여기 사인 40이 제곱으로 들어가네. 여기 사인 40이.
사인 사십 위로 올라가면이. 그래도 이거 외웠을 거야. 사인 사인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알겠지? 이해하셔야 돼요. 너네 이거 오픈북 해도 못 풀어. 고체역학 이해 못하면이 다 외운 상태에서도 못 푼다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재료 해가지고 계산 설계하면은 B가 몇 나오냐면은 52.7mm 나옵니다. 52.7mm.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설계 재료 2에 전단도 봐줘야 되네. 전단 타우 EA 이게 몇? 3.4네. 3.42. 이거는 뭐야? V하고 A 찾아야 되네. 이거 V 봐. V 이거네. 전단 여기 타우가 이거잖아. 아까 이거 쓰면 되죠. 여기 똑같이 여기다가 이거 넣을게. 그냥 35 코사인 40 곱하기 10의 3승이. 그 다음에 면적은 또 뭐 넣으면 돼? 이건 사인 40분의 B제곱. 이 면적이 지금 이거잖아. 빨간색이.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설계하면 됩니다. 이거는 값을 계산하면은 71.2m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설계 다 끝났어. 예, 이거 귀찮지만 다 적어서 햄이 너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줬어요.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근데 얘를 선택해버리니까 얘가 박살나네. 얘를 선택하려고 하면 얘가 발사. 얘가 제일 위험하네. 그래서 최소 71.2mm가 돼야 네 가지가 다 박살 안 나네. 오케이? 그래서 맥시멈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답은 71.2mm.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왜 최소가 맥시멈을 찾는지 이해되죠? 이거를 잘 적용해가지고 이게 아마도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은 내기가 좀 좋아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공식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고체학과 공식을 내보고 하라면은 행님 이거밖에 몰라. 시그마는 이입실론이랑 너네들 알고 있는 이미 외우고 있는 공식밖에 안 써. 햄은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준비하세요. 햄이 연습 문제 많이 못 풀어서 미안해. 햄이 있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 햄 최근에도 논문 나왔는데 그거 한다고 너무 많아 일이. 그래서 이 영상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하니까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또 혼자서 자기 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맥카데미 카페가 있어요. 카페 네이버에 Q&A 맥카데미 카페로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 커뮤니티에서 보시면 거기서 질문 남겨두면 나중에라도 꼭 풀어줄 테니까 오케이 그거 잘 이용해 보세요. 오케이 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